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가지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컴백과 동시에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특히 새 앨범 프루프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해 통산 여섯 번째 정상의 앨범을 올렸습니다. 프루프의 타이틀곡 Yet to Come은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3위에 랭크됐습니다. 이 외에도 프루프는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아티스트 100 차트 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타이틀곡 Yet to Come은 디지털 송 세일즈 탑 커런트 앨범 세일즈에서 1위를 차지했고, 빌보드 글로벌 200 2위, 스트리밍 송 차트에서 27위에 랭크됐습니다. 19일에는 국내 음악방송 사관왕에 등극했으며, 이날 빌보드 각종 차트 1위 소식 등을 통해 여전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디엄 템포의 얼터너티브 힙합 장르로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앞날을 기약하는 노래입니다. 온화한 분위기의 멜로디에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방탄소년단 각 멤버의 차분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7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위너는 이번 달 5일 오후 6시 각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네 번째 미니 음반 홀리데이를 발표합니다. 멤버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체 컴백은 2020년 정규 3집 리멤버 이후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새 음반의 타이틀곡은 I Love You입니다. YG의 신인 보이그룹 선발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 데뷔한 위너는 리얼리 리얼리, 러브미 러브미, 밀리언즈 등을 히트시켰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미니 2집 서커스가 19만 8,239장의 판매량으로 빌보드 재팬 주간 톱 앨범 세일즈 차트와 핫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10일 자정 선공개된 서커스 뮤직비디오는 공개 나흘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천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28일 기준 2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 곡은 그룹 내 프로듀싱 팀 스리라차의 방찬, 창빈, 한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만의 위트 있는 가사와 회전 목마, 서커스를 표현한 포인트 안무가 특징입니다. 한편 이들은 두 번째 월드 투어 매니악을 전개 중입니다. JYP는 30일 공식 SNS 채널에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미니 1집 헬로 월드의 트랙리스트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가 데뷔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미니 앨범 헬로 월드는 타이틀곡 테스트 미를 비롯해 낙다운, 서커펀치, 스트로베리 케이크, 파일럿, 테스트 미 인스트루먼털 버전까지 총 6곡이 수록됩니다. 타이틀곡 테스트 미는 멤버 정수, 오드, 준한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 스타 작곡 심은지와 이해솔이 손길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정수와 가온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데뷔곡 해피 데스 데이로 미국 빌보드 2021년 12월 18일자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의 12위로 진입하는 등 글로벌 주목을 받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본격적으로 들려줄 뚜렷한 음악적 색채에 관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5년 만에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대면 콘서트를 엽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NCT, 에스파 등이 총 출동하는 SM타운 라이브 2022, SMCU, 익스프레스 휴먼시티 수원 공연을 8월 20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서울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국내 오프라인 공연입니다. 올해 1월 1일 온라인으로 공연을 열어 전 세계 179개국에서 5,100만여 명이 시청했습니다. 수원 공연 이후 8월 27일에서 29일 사흘간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합니다.